깜빡거리는 신호등 굴러 다니는 낙엽도 할 일 하는데 난 왜 이럴까. 그대가 없는 밤새도 반짝거리고 가을도 봄이 될 텐데 난 왜 이럴까. 왜 사는 걸까. 할 일 오늘도 꽤 많았지. 설거지, 방 청소, 책상 정리. 복잡한 생각 한번 할 것 없이 원위치로 가는 것들 어찌 고마웠는지 밀렸던 자제굴에 언니들이 무너진 나를 꺼내 네 손이 내 손을 잡아준 시간에 두 손은 가기 급해. 안 읽던 책도 어느새 마지막 한 장을 넘기는 날 발견해. 어쩌면 이런 게 상실의 숨기는 걱정만 한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까 내 스케줄병 가득해. 넌 너 할 일만 신경 써 고맙다. 내가 할 일도 하나 줘서 yeah. 깜빡거리는 신호등 굴러 다니는 낙엽도 할 일 하는데 난 왜 이럴까. 그대가 없는 밤새도 반짝거리고 가을도 봄이 될 텐데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버려서 30분째 꾸준 채널만 돌리면서 던져든 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누구든 상관없지. 약속 잡고서 밖에 나갈 준비를 해. 지금은 11시 반 예전에는 잠들 시간 요즘은 여기저기서 불러불려 다니지. 난 바쁜 일상 오랜만이라서 반가워. 정신없는 하루 불안정함이 나타워. 이렇게 써도 항상 남는 게 시간인지 감정인지 오늘과 같을래. 솔직히 난 두려워 아무리 채워봐도 텅 빈 마음뿐이었어. 깜빡거리는 신호등 굴러다니는 낙엽도 할 일 하는데 난 왜 이럴까. 그대가 없는 밤새도 반짝거리고 가을도 봄이 될 텐데 왜 이럴까. 너도 이럴까. 내 말은 잘하는 것 하나 없으면서 사랑조차도 못하는가 하고